슈만이 죽은 후에 크에라가 가요. 거의 마지막 2년은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삽니다. 슈만, 왜냐면 크에라는 연출을 다녔으니까. 그렇게 슬픈 슈만. 왜 이렇게 슈만이 아프죠? 가슴이 제가? 근데 어쨌든 브람스, 다시 브람스로 돌아가서 이 셋의 삼각관계는 정말 특이해요. 스승의 와이프 브람스. 이 정말 기묘한 삼각관계예요. 그래서 슈만이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브람스가 어떻게 젊은 혈기로 막 들이댔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클레라가 어땠냐. 저 클레라를 참 좋아해요. 지조의 여자예요. 짐 다 싸들고요. 애들 데리고 친정 아버지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지조를 지키고 브람스하고는 죽을 때까지 우애만 남습니다. 브람스가 그걸 쓰면 무조건 슈만이 클레라한테 보내요. 내 고가 어떠냐. 좀 쳐달라. 이렇게. 그 관계를 계속 예술가로서의 관계, 우애는 지키지만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다. 브람스, 클레라가. 근데 이 불쌍한 브람스가요, 클레라가 죽은 다음에요, 바로 따라 죽어요. 11개월 후에. 정말 19세기 낭만은요, 연애사예요. 연애사. 그래서 이 정도가 이 브람스에 관한 얘기였고요. 곡들 몇 개 말씀드린 것처럼 많지 않아요. 세 개의 소나타, 변주곡, 환상곡, 소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게 작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해줄만 하신 거는 이 소품들 중에 버스타플리 6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좀 이따 그 목록을 살짝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나와요. 자세히. 여기까지가 브람스고 이제 저의 개취. 제가 사랑하는 작곡가 그라나더스를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라나더스는 1869년 후기 작곡가로서 스페인에서 태어났고 정말로 훌륭한 피아니스트였고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것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탄한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습 자체가 너무 부드럽고 사랑스러워요.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그라나도스가 만든 엄청난 작품 중에 두 가지 크게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고에스카스, 천재화가 고야의 작품을, 미술 작품을 바탕으로 한 고에스카스.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감히 치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저도 안 쳐요. 하지만 저는 이 스페인 무곡, 12개 스페인 무곡은 여러분들이 티칭피스로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름다운 스페인적인, 너무나 순수한 스페인적인, 서정적인 그 맛이 다 살아있어요. 12개가 다 정말, 정말 아름다운데 유명한 게 있다면 5번 안달루사 제가 오늘 연주해드릴 거예요. 안달루사하고 2번 오리엔탈, 10번 12개가 다 좋아요. 그래서 이 12개를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쉬워요. 갖고 싶고 단지 그 스페인적인 맛을 살리는 게 그게 중요한데 많이 들으시면서 한번 배워보시고 가르쳐보시면 좋겠다는 곡이 바로 이 12개의 스페인 무곡 강추입니다. 제가 여태 소개해드린 곡 중에 가장 강추가 제 사랑 그라나도스의 스페인 무곡 12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일찍 끝나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사실은 요 후에 바로 이렇게 제가 더 준비한 슬라이드가 있어요. 19세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곡들 그냥 이름만 쫙 얘기할게요. 조금 전에는 대표적인 작품이고 지금 이건 다 뭐다? 티칭곡으로 효과적인 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이거 뽑는데 쓰세요. 꼭 써주세요. 리스트도 이렇게 많아요. 중국 때 쓸만한 곡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멘델스존의 송스입니다. 당연히 해보셔야 돼요. 프란스 슈벌 오늘 많이 얘기는 못했지만 슈벌트 곡들도 있고요. 슈만의 이렇게 많은 티칭곡들이 있습니다. 다 대곡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후한 작곡가들 중에 지금 말하죠. 스페인시 댄스라고 스페인의 그라나도스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고요. 이제 끝났다고 쉬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랑하는 그라나도스의 작품 5번 안달루사를 마지막으로 연주함으로써 제 낭만의 타임머신 시작하기 전에 치기 전에 한 가지 기타를 생각하세요. 기타. 기타 음이 나와요. 이 곡에서. 그게 매력이에요. 스페인 하면 기타고요. 그쵸? 네, 모자. 사실 안달루시아라는 지방에서 유래된 그런 작품인데 그 이름을 따서 안달루사. 기타풍의 반주법이 여기서 독특하게 나옵니다. 요거 한 3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감상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실 수 있고 이제 아마 연주 후에는 이제 여러분 저는 이 무대를 내려가고 언제 또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원 원장님들과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강력한 제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 선생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근데 요 전에 바로 지금 제가 너무 반가운 게 제가 바운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걸 아시고 미리 조용필의 바운스를 바로 이렇게 앞에서 해주셨어요. 조용필의 바운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운스. 자, 안 되겠다. 자, 바운스 하기 전에 우리 박수 한번 쳐볼게요. 지금 계속 들어오시는데 박수 네 번 한번 쳐볼게요. 시작. 한 번 더. 셋. 시작. 자, 이거는 막박수.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요 박수를 한번 굴러서 치시는 거예요. 1, 2, 3, 시작! 틀렸잖아요 지금. 먼저 나오시고 자, 하나 걸렀고 우리 클래식에서는 강약, 중간약 했잖아요. 근데 그걸 엇박으로 치시는 거예요. 시작! 1, 2, 3, 이내 손아서 계속 벌써 조금 있다 노래방, 여기 노래방 없나요? 여기는 호텔이나? 제가 지금 이 하는 이유는 이게 저희 수업, 네, 안 들리세요? 아, 지금 올라가려고 그랬는데요. 성질도 급하셔요. 자, 제가 사실 아까 미리 보셨겠지만 오늘 편안하게 좀 재즈가 그냥 편안하게 청바지 입고 왔었어요. 근데 그래도 또 매너가 청바지가 좀 그래서 제가 살짝 치마도 준비하는데 너무 짧아서 그냥 가진 것 같은데 괜찮죠? 네. 자, 제가 조금 아까 박수 친 이유는 오늘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옷비트거든요. 재즈가 우리 지금 뭐 이 사람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재즈 교수라는 그걸 마련해놨어요. 저희가 벌써 또 밖에서 보셨겠지만 민간 자격 등록까지 해놓고 그냥 그 시험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시험도 보면서 이 책을 가지고 그 재즈판의 가장 기본부터 학생들이 이제 반주 뭐 제가 이제 옛날에 여기서 많이 만나서 원장님들 거의 다 반주법을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하는데 이건 이제 재즈 교재인데 그동안 재즈 교재가 굉장히 많고 나온 책들도 많지만 아이들한테 어떻게 기초부터 재즈를 전달할 것인가 굉장히 이제 의문점이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이 교재를 만들면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뭐 재즈 피아니스트들 우리 뭐 많이 경험 많으실 거예요. 학원 연합이라든가 뭐 굉장히 큰 이런 데에서 재즈 피아니스트 데려다가 굉장히 세미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듣고 나면 항상 뭐예요? 너무 멋지고 잘 치고 근데 아이들한테는 전달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재즈 피아노의 가장 기본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달하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오늘은 제가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 지금 시간을 허락받았는데 스윙에 대해서만 오늘은 원장님들이 뭘 뽐빼시는 거예요? 스윙! 땅 한 뽕 뺐을 수도 있는데 저도 원래 제 전공이 뽕 빼는 거잖아요. 그죠? 뽕 빼는 뭐 저기도 있고 제 이제 그 인내미 굉장히 많은데 일단 재즈 하면 가장 큰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뭐가 달라요? 리듬이 다르죠. 우리 이 교재는 어떤 무슨 뭐 화성을 공부하고 이걸 전에 알지 가장 먼저 스윙부터 흔드는 흔들 그리고 박자부터 리듬부터 탄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재즈 편을 치는 건데 그렇게 어렵게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본인 오피트 제가 조금 아까 선생님들하고 같이 친 거 있죠? 1, 2, 3, 4.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바운스를 하는 내 노래가 제가 이제 가사는 기억하지만 그 바운스라는 뜻이 뭐냐 하면 재즈 피아노에서 가장 기본인 스윙이죠. 스윙은 무슨 뜻이에요? 흔들흔들. 그러니까 우리 왜 근에 있죠, 근에. 놀이터 가면 근에.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근에가 어떻게 흔들흔들거리죠. 그러니까 리듬을 흔들흔들거리면 치라는 게 스윙이야. 근데 그동안의 스윙은 반주법에 나온 스윙은 어떤 스윙이었어요? 두점, 땅총이죠. 동작작 동작 띠다 이런 노래 할 때 반주를 두점 땅총이듬을 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스윙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퀄을 하는데 사실은 재즈에서는 리듬을 흔들흔들 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제일 먼저 아까 액센트 위치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액센트 위치가 강약 중간약에서 와. 그래서 조금 아까 노래 같이 하셨지만 비 내리는 거는 서 벌써 액센트가 벌써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몸이 자연스럽지가 못해. 예수 사랑 하시니까 예수 사랑 어때요? 리듬이 벌써 오피트가 돼야지
이게 선생님들이 실용 단축법도 그렇고요. 일단은 액센트 위치도 바꾸는 것부터 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교재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나, 나, 나. 보통도 나비 어디 보자. 스톰스 제일 사랑하는 알베르트베이스의 흥짝짝짝.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죠.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아이들이 그렇게 그 순서대로 책을 편집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냥 뭐 여기 대충 보시면 어머 무슨 동요가 무슨 재즈야 그러고 되게 실망을 하실 수 있는 조금 더 연습해드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들어가서 바로 연습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실래요? 그래서 뭐 중요한 게 지금 두 가지 벌써 말씀드렸죠. 조용필의 바운스. 바운스가 뭐라고요? 리듬을 흔들흔들 거리면서 치는데 우리 일반 교재에 보면 바운스 리듬이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은데 우리 그렇게 안 가르쳤을 뿐이야. 어떻게? 8분음표 이거로 4분음표하고 8분음표하고 위에 3자 써놓은 거 있죠. 저희 교재 맨 앞에 한 두 페이지 정도 넘어가면 맨 위에다가 오피트하고 바운스 설명해놨거든요. 그럼 바운스 리듬 하나만 연습을 하고 해보고 그게 이제 스윙의 가장 기본인 오피트, 바운스, 그 다음에 워킹 베이스. 재즈하면 또 워킹 베이스죠. 왼손 일반 반주법에서 알베르트 베이스 쿵짝짝짝 하면 재즈에서는 독특한 반주 패턴이 뭐예요? 워킹 베이스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포크. 이 네 가지가 스윙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 네 가지만 알고 가시면 그 잠깐 세미나지만 그래도 이 교재를 사용하는데 큰 부족함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운스 리듬을 한번 해보시는데 바운스는 얼핏 잘못 보면 9점같이 볼 수 있어요. 9점은 땅총, 땅총이죠. 근데 바운스는 일단 세리단한테 한번 이렇게 쪼개볼게요. 와놀이나, 둘레나. 자, 지금 급하셔가지고. 이거는 남대문 박수고, 땅총. 와놀이나를 한번 이렇게 천천히. 와놀이나, 둘레나, 둘레나, 포. 다시 한 번, 셋. 와놀이나, 둘레나, 둘레나, 포엔나. 자, 여기서 잉글리시에서 좀 아까 우리 잉글리시 많이 나왔는데. 그 와놀이나에서 N을 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어때요? 1, 나, 2, 나, 3, 나, 4. 아, 영어 좀 안 되면 흠을 났어. 1, 나, 2, 3, 시작. 1, 나, 2, 3. 지금 가서 이게 아니야. 1, 나, 2, 3, 4, 엔, 예, 엔. 중요한 건 액센트가 어디가 있어요? 뒤에. 자, 셔플이나 이런 것처럼 액센트가 앞에 있어요. 깜짝이 있어요. 그거랑 틀려요. 그래서, 아리라,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점하고는 천지 차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 네 가지가 지금 중요한 스윙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물론 뭐 재즈에서 부를 수도 있고 오늘 아까 제가 앞에 세미나 잠깐 들었는데 첫 곡이 북이야. 로, 시, 북이요. 그죠? 거기 보면 왼손에 블루노트 나오고 그거 느끼셨어요? 아까 교수님 연주 멋지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뭐 클래식에서도 그렇고 이 재즈 음악이 클래식에서 굉장히 많이 그런 스케일 같은 것도 그렇고 제가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브루스의 한 장소로 북유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 교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10급부터 1급까지 해서 바이엘 한 저는 지금 한 바이엘 한 4권짜리에서 한 3권 정도 야들 시키고 있어요. 아이들을 3권 정도 아니면 이제 조금 무늬만 이제 뭐 100권이고 무늬만 30권이라도 가끔 있잖아요. 매년마다 떡국 한 그릇씩 먹으면 그냥 나이 그냥 먹듯이 자동적으로 시간 지나가면 넘겨주는 아이들. 아 근데 애들이 이건 꼭 시켜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100권 안 되는 아이들도 바이엘 한 권 정도, 세 권짜리, 네 권짜리, 삼 권 정도 벌써 시작할 수 있다는 거를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한번 시켜보시고요. 제가 방금 이제 연주를 하면서 그 마음이 급해 막 시각이 막 모자르니까 그때 연주하면서 제가 이제 몇 곡만 너무 재즈스러운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옛날에 제가 반주법 가리고 공짜로 트로트 리듬 쳤던 거를 오늘 워킹 베이스 재즈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클래식 비슷한 소나티네 같은 거 있죠. 피더솔솔, 피더솔솔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우리는 또 재즈로 편곡을 다 해놨어. 제가 다른 곡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근데 똑같은 교재인데 이걸 갖고 이거 그림만 보고 악보를 갖고 치는 거하고 오늘 세미나를 듣고 가르치시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특히 오늘 염두에 두셔야 할 건 바운스. 그리고 바운스가 나오려면 8분음표가 등장해야 돼요. 아시죠? 4분음표만 나오면 바운스가 안 돼요. 자,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연주하면서 그 바운스 하는 방법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제 일반 세미나들도 한 시간 조금 넘게 하는데 나비아서부터 쭉쭉 해가면 되겠지만 일단은 7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런던까지라는 거 있다. 잠깐만 보세요.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런던 다리 있죠? 자, 런던 다리 보시면 셋째 단하고 넷째 단은 형성이 좀 앞이랑 달라져 있거든요. 그리고 바운스를 잘 하려면, 일단 재즈도 우리 클래식을 잘 하려면 손가락을 독립을 시켜야 되고, 손가락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터치를 예쁘게 해야 되잖아요. 이 재즈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힘을 빼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야 돼. 왜요? 잘 출력하면 공부를 좀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근데 힘을 빼는데 아이들은요, 프레시를 하고 원장님들도 프레시를 막 적응하셔가지고 힘이 안 빠져. 그래갖고 이런 것도 이렇게 저야 제가 이제 힌트를 해볼게요. 이제 5비트를 하랬더니 이게 힘이 빠져. 근데 우리는 그러면 저런 레슨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요즘은 제가 사진하고도 틀리죠. 그거 비포고도 애플인데 몇년 만에 빠바래가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될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이제 옛날에 막 흑가시라 그러죠. 그런 걸 빼고 힘없고 릴렉스하고 치면 소리가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솔직히 너무 제가 이제 좀 힘내를 내라는데 그리고 업비트니까 엑셀트가 둘째 넷째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8분은 표가 어떻게 해요? 8분 음표가 여기 보면 좀 점상 음표잖아요. 근데 클래식에서는 그러니까 칼같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얘는 그리고 왼손은 너무 짧게 치면 안 돼. 왼손은 우리가 이제 재즈에서는 클래식이랑 다르게 왼손을 많이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클래식 칠 때 왼손을 많이 줄이라 그랬죠. 반주 패턴 나올 때는. 근데 클래식에서 왼손을 뻥뻥 눌러서 태극자 붙여서 얘를 제박자를 다 쳐주는 거. 그게 일단 오피치 할 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셋째 단에 보면 이제 악보가 바뀌죠. 악기랑 바뀌죠. 우리 한번 쳐볼게요. 자, 앞에 처음 했던 걸 어떻게 달라요? 리듬을 뒤에 있는 거 땡겨온 거 느끼세요? 네.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재즈 전문 용어로. 싱코페이션. 싱코페이션. 그렇지, 우리 싱코페이션을 많이 치네요. 재즈에서 싱코페이션이 굉장히 진짜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물론 뒤에 걸 땡겨와서 싱코페이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전문용어로 멜로디를 브레이크했다. 어떻게 했다고? 너무 흘린다. 브레이크. F-A-K. 이 브레이크는 뭐냐면 이거 있잖아요. 지금 겨울이 아니라 그런데 세미나 할 때 보면 이렇게 모피 입고 오시거나 가죽 입고 오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홈쇼핑에서 어머 이거 레알이에요. 어우 페이크지만 레알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짜란 뜻이. 그러니까 멜로디를 가짜란 뜻이는 거는 이건 전문용어로 재즈에서 멜로디를 어떻게 페이크 하느냐. 지금 제가 샘플을 런던단에 틀린 거. 셋째 단에 보시면 뒤에 멜로디를 어떻게 했어요? 땡겨왔죠? 땡겨왔죠? 시도랜드 시도랜드 싱코페이션을 이용해서 땡겨왔어. 이런 걸 갖고 페이크 한대. 이해되셨어요? 네. 오늘 전문용어 저 다운 쓰는 거 조용필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자동으로 외워가시고 거기다 페이크. 이 페이크가 선생님들이 일반 아이들 브리플 때 저희 교재를 쓰다 보면 자동으로 아이들이 페이크 만드는 방법을 자동적으로 습득하겠습니다. 근데 페이크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 걸 땡겨오고 앞에 걸 밀고 임시표를 만들고 그게 저희 교재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다 자세하게 애들 교재이기 때문에 페이크다 보다 전문 용어는 안 썼지만 간단하게 오피트하고 바운스 정도만 써놨거든요. 그 페이크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제 땡겨왔는데 4번 음표만 4개 있으면 바운스가 안 돼요. 바운스를 하려면 뭐가 있어요? 8분 음표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8분 음표를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페이크 한다고 해요. 페이크 하는데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이거는 바이릴리오 플라이믹스. 자, 이거를 페이크 만들어서 오른손만 바꿔볼게요. 어때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치면 리듬감이 없죠. 왜? 바운스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2대1로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따리라따바바바따 이게 바운스예요. 그래서 그렇게 뒤에 걸 땡겨오기도 하고 좀 앞에 걸 또 밀면 크게 잘 치지 않아. 두 번째 저희가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도하느냐를 선생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딱 보면 리듬만 달랐는데도 굉장히 보기 뭐라 그럴까요? 조금 고급스러웠고 아까는 바이엘령이었는데 지금 약간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죠. 그 방법이 바로 페이크. 그게 바로 언더단에서 셋째 단, 넷째 단을 이건 하나에 불과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표목을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멜로디를 바꾸나만 선생님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페이크를 이제 후다닥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 멜로디를 바운스를 잘 치려면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바운스 패턴 우리 일반 패턴이 있잖아요. 손가락을 움직시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근데 재즈를 잘 치려면 이 바운스 리듬에서 제가 한번 이걸 다시 쳐볼게요. 자, 오른손만 보세요. 자, 길긴 길지 않게. 시, 도, 레, 길.
들죠. 가운데 됐죠. 근데 왠지 모르게 재즈하지 않죠. 그거 느끼세요? 다시. 지금은 손을 살짝 들어주는 공중에다 살짝 들어주면 그만큼 떠있는 시간 동안에 2대1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바운스가 돼서 그리고 공중에 뜨고 안 뜨고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기장은 똑같지만 그래서 그렇게 손가락을 잡고 그리고 그 뛰는 정확한 저희 포지션 여기 붙임줄 있죠. 여기 보면 이런 것들. 붙임줄 바로 앞에서 뛰고 붙임줄이 앞에 있으니 바로 뒤에 힘을 띄워주면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바운스를 훈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이제 그 페이프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바운스를 넣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바운스 얘기를 간단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즈의 가장 기본이 또 왼손 동작은 뭐죠? 워킹 베이스. 워킹 베이스는 선생님들 어떻게 만들었어? 워킹 베이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냐. 여기 지금 제가 16페이지 잠깐 보시면, 절대 제가 절대란 말을 웬만하면 안 쓰는데 페달링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 페달링에 대해서 아까 저도 되게 다루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특히 스윙은 페달 쓰시면 안 돼요. 워킹 베이스. 워킹 베이스는 평생 쓰시면 안 돼요. 평생이란 말 좀 심해. 근데 절대 앞서 볼게요. 제가 이렇게 왼손에다 어프로치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앞에서는 그냥